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하늘이 흐르고 바람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흐르지 못하는 것은 사람뿐. 명파리 11명의 천사들은 철망 앞에 가로막힌 가슴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때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정전 60년. 하지만 가로막힌 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 그렇게 멈춰버린 시간.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다시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저 멈춰버린 시간, 역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 명파리.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마을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이후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를 떠나고 그나마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깊은 한숨뿐입니다. 어느 봄날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그들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명파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1명밖에 되지 않는 명파리의 하나뿐인 학교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 아이들에게 학교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끼리 더해. 얼마일까? 70이 70. 자, 자 현실이 한번 클릭해줘. 1번. 1번 클릭해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다 되는 사람 땡 하기. 마흔과 스물을 먼저 더하고 9와 4를 더합니다. 그리고 60과 13을 더합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학교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 일찍 오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여기서 노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학교 운동장. 이 마을의 가장 평화로운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 핀 꽃들의 꽃내음 어떻게 꽃내음. 꽃내음은 꽃 향기죠. 꽃내음 오기네. 꽃내음. 꽃내음.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서 있는 그대의 숨소리 있는데 거기라는 건 누굴까? 여기 이제 들꽃들이 풀꽃 시냇물은 돌멩이 있으면 갈아야 못 가나? 가죠. 돌멩이 풀 흔적하죠. 철조망 막으면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시냇물 우리 저기 명판점 끝에 보면은 저 바다하고 이렇게 철망 있는데 그 사이로 우리 명판점 물이 갈아야 못 가나? 가지. 시냇물 다 가. 그 다음에 새는 철조망 넘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날아갈 수 있는데 누구만 못 가는 거야? 사람들만 못 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밑에 있는 것들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안 읽고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과 북, 전쟁과 분단, 평화. 아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노래,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노랫말. 이게 우리 마을의 노래, 우리들의 노래라고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저 머리 위에서 빙글거립니다. 저 건너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김없이 서 있는 우리 명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늘 총소리를 듣고 또 우리 명화 마을을 벗어나면 항상 철망 옆을 지나다니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어렴풋이 철망의 의미는 알지만 저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이제 느끼게 할 수 있는 합창곡으로 많은 곡을 고민해 보니까 우리 마을 현실과 맞는 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망 앞에서는 노래를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예. 그 예. 빌라가 있던 거예요. 그것을 예. 물어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야, 여전하시네. 이야, 이야. 예, 아유. 한국은 이제 골라봤어요. 근데 한국 아이 못 골랐는데 한국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하는 성치훈 선생님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레션에다가 부탁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지. 네. 부끄럽지만 힘들게 고른 곡을 내보이자 바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심연흠 선생님. 염치불구하고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예회 때 불러야 할 합창곡 철망 앞에서 어려운 곡이지만 명팔이 주민들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노래라 믿었습니다. 내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이 노래를 합창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시작! 내 마음에 됐어요! 아, 잘했어요! 시작!
피아노 앞에서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 없었던 아이들. 이 막막하기만 했던 시작. 하지만 노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표현할 때 그냥 대본대로 보고서 사랑해 당신 이거 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해 당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통일에 대한 그 염원, 또 전쟁에 대한 그 비극, 비참한 이런 내용들을 얘네들한테 심어주어가지고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리얼한 그런 실감나는 음악을 하려면은 굉장한 교육이, 앞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느낌을 가져봤어요. 저기 구조물하고 저쪽 구조물이 저거 뭐 하는 거였을까? 아니! 저요! 기차! 기차! 아, 옛날에 기차 가던 기찻길을 옛날에 다리가 있었겠지, 그죠? 네. 저쪽으로 가면 어느 쪽이야?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 그러면 저쪽으로 어디가 될까요? 북한! 금강산이지? 네. 옛날에는 다니는데 왜 지금은 못 다니는 거야? 망했어요! 망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나빠서! 왜? 나빠서. 에이, 농담하지 마. 왜 그래? 철망으로 앞으로 가르마가죠. 철망으로? 네. 저 철도길은 어디 가는 철도길이라고? 금강산! 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 배워! 야, 미지근하다. 아이들 눈엔 그저 자연입니다. 물이 흐르고 흐르는 속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을 느끼는 것이 더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지금 이 순간 저 너머의 이야기처럼 아득합니다. 하지만 어린 속에도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철망 앞이라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명파 초등학교 배봉잎의 물수제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와 안 하니? 자, 1번 선수 6학년 대표 이형구 앞으로. 자, 여러분은 그저 노는 게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가슴 속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아프기도 한 아이들입니다. 형국이는 오늘 아침도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형국이, 형준이는 이렇게 아픈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잔뜩 굽은 할아버지의 등허리, 또 한숨입니다. 부쩍 커버린 손자들에게 점점 해줄 게 없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또 한숨입니다. 그냥 막 고기 돌려요. 빨리 써줄게. 고기 어떡해. 아, 괜찮아. 글쎄, 큰 학교를 보내곤 싶지만 큰 학교라는 게 참 타 지역 학교를 가자면 그 뭐 돈이 그런 경제가 이제 따르질 않아. 그게 좀 어려워. 갑시다, 부장님. 할머니 어디 갈게. 밥을 먹고 가야지. 어떻게 되면 됐습니까? 밥 먹고 가야지. 손자들 걱정은 시작되면 끝을 모르겠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서는 손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 속은 또 헛헛해집니다. 자들이 지금
또 작은 놈은 4학년인데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 동무가 없어요. 이게 그런 이제 그 텔레비에 이제 그 참 그 동무 삼아 그 텔레비를 많이 봐요. 이 그런 과정이 좀 내가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그런 마음 그런 과정이 좀 아쉬워요. 시간이 다름질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지금 자신을 지켜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도 보이겠죠. 그네 타듯 집과 학교를 건너다닙니다. 형국이 형준이의 세상은 빗장이 걸린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수제비 대 1위는 누굽니까? 이현준! 이현준이죠? 네! 4학년인가요? 네! 나오세요. 자. 이번엔 자 상장은 상장 명파초등학교 4학년 이현준 위어린이는 제1의 명파초등학교 배 명파초등학교 배복립의 물수제비 대에서 기록 3번으로 1위 하였음을 축하합니다. 상장을 드립니다. 상장은 투명 상장입니다. 박수 박수 다시 박수 자신의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사는 세상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합창을 준비하는 이유랍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손을 여기 해보세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여기까지 내려가게 one two three 아주 좋아요. one two three 아이들을 가르치기 four. 위해 선생님도 예. 배워야 하는 게 현실. One, two, three,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멋지게 지휘를 해보이고 싶었는데 지휘자 되는 길이 one, 참 험난해 보입니다. two, three. 1, 2, 3, 4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2, 3 성선생님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자신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11명뿐인 명파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이렇게 가족적입니다. 큰 도시학교의 시끌벅적한 운동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소박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표정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스피드 회전을 2개 3개 연실이 2개 전교생 11명 중 1, 2학년 학생이 8명.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이 많다 보니 선생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랍니다. 특히 7살 혜빈이는 더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 뼘이나 작은 아이. 저만치 도망치는 농구공이 야속하네요. 역시 2학년! 2학년! 그거 볼 수 있겠어요?
풀어줄까? 볼 수 있어? 풀어봅시다.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자꾸 뒤처지는 게 속상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괜히 주눅 들고 자신 없어하는 혜빈이.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씩씩해질 수 있을까? 보는 사람까지 안타까워집니다. 그만하세요. 자, 준비됐어? 날릴 거야? 앞을 향해서 날려야겠지? 자, 준비하시고. 자, 혜빈이 어디까지 갈지 준비됐어? 여기. 자, 날려보겠습니다. 준비. 준비되면 쏘세요. 날리세요. 쏘세요. 쏘세요. 오! 아, 혜빈이 현재 1등! 힘내요. 됐어요? 네. 아, 준비! 어디에 누구였어? 어디에 누구였어? 그토록 간절했던 1등을 놓친 혜빈이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혜빈이는 늘 이런 모습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한창 고플 나이지만 그걸 투정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혼자에 익숙하지만 그 혼자가 너무나 힘든 아이. 작은 어깨가 슬퍼 보이는 이유겠죠. 아주 혼자는 아닙니다. 곁에 사는 큰엄마가 늘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혜빈이가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도 누군가 자신을 챙기고 바라봐주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야,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잘 갔다 와. 안녕이 싫습니다. 또 혼자 가야 하는 이 길이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신나는 점심시간. 보통의 학교라면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먹어야 하지만 명파 초등학교는 좀 특별합니다. 중국집에서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1등을 못해 속상했던 혜빈이도, 뛰고 달리느라 허기졌던 아이들도 짜장면 한 그릇에 행복해집니다. 심연은 선생님의 노래 지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정, 박자가 제멋대로이던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남은 시간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한결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노랫소리. 이렇게 열심히 따라주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늘 오지를 못하니까는 가끔씩 이렇게 오게 되니까는 오늘 좀 이렇게 맞춰놓고서 그 다음에 오면은 또 애들이 다 흐트러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여기 선생님한테 이제 성치훈 선생님한테 이제 맡겼어요. 맡겨서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더 좋아진 게 없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이는 안 가봤지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안 가봤어요. 야 2학년은 자주 갔지 그죠? 네. 얘 옥수수가 또 컸을까 안 컸을까? 컸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수염. 수염인데 그렇죠. 야 6학년. 옥수수 수염이 이 정도 말라야 돼. 말랐는데도 잠 만져봐야 돼. 만져서 이렇게 딱딱 하면은 이건 익은 것 같아. 야, 한번 따볼까? 한번 따볼까? 야, 빨리. 탐스럽게 잘 익은 옥수수 밭에서 아이들의 여름 이야기가 두랑거립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걸 버려! 봄에 심은 옥수수가 언제 이렇게 자라 열매를 맺었을까? 옥수수가 꼭 우리를 닮았네? 아이들의 생각도 영그러 갑니다. 푸른 자연 속에 자연이 내어준 선물을 하나로 안고 돌아가는 길. 도시 아이들은 가질 수 없는 명파리 아이들만의 추억입니다. 아빠에게 막둥이 창범이는 보고만 있어도 절로 배불러지는 아들이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씩씩한 창범이는 뭘 해도 귀여운 8살 장난꾸러기죠. 사람들을 웃게 하고 힘나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창범이. 장래 희망이 과학자라는데 친구들은 개그맨을 적극 추천하고 있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냄새 쫀지? 우와! 맛있겠다. 내 거 다 빼는 거 내 거다. 이거 시켜서 먹어야 돼. 다 빼는 거 내 거다. 맛있다! 아 뜨거!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부는 아이들. 명파리의 여름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내 라면 표시하고 너무 뜨거워. 속초시립 합창단 지휘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주자 선생님. 네. 아 이거 오늘 시간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도 특별히 교자 선생님 다 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 중간에 간주들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싹 원본을 받아가지고 새로 싹 사고 나지 않을까요? 말이야. 미국 출장이 약속돼 있었던 심연훈 선생님을 대신해 아이들의 노래 지도를 도와줄 새로운 지휘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연습을 자주 하지 못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아이들의 노래 실력이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외도하고 알토가 똑같이 가는 게 맞을까? 새로운 지휘자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11명의 천사를 처음 만나는 선생님도 가슴 설레는 순간입니다. 이 선생님은 저 속초 시립 합창단 지휘자로 계시는 송은희 선생님입니다. 박수 환영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또 시장민이세요. 그래서 저는 또 시장민 2세고 그 뭐라 그럴까 부모님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게 항상 있었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런 부모나 이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랑 어떤 동질감도 느껴지고 예, 그래서 더더욱 이제 여기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또 합창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시작!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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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음정이 조합했어! 발성 연습을 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듯 합니다. 세연, 강희 남매는 얼마 전에 명파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명파 초등학교 전교생이 9명에서 11명이 된 것은 세연, 강희 남매 덕분이죠. 누나 얼굴 안 보이지? 나 화났어. 세상에 단 둘뿐이라 믿는 남매입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심어진 생각. 그런 마음 때문인지 세연이와 강희는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늘 함께하죠. 그래서 지켜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더 아련했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세연이.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버리는 소녀가 더 안쓰러운 건 왜일까요? 9살 소녀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그 걱정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노래 속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인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알 수 없는 한숨소리에 작은 가슴이 내려앉았던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이 노래를 통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학교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가슴 조마조마한 아이들. 똘똘한 성현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현이 아빠는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일을 하십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성현이 아빠의 걱정도 많이 늘었죠. 사람은 내리고 차량 심사하던데. 요 건물이 어떤 모양인 것 같아? 건물이 이렇게 보면 무슨 모양인 것 같아, 건물이? 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측면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보면 남북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냥 일로 여기 통과하면은
그냥 우리 저기 거진 가듯이 쭉 그냥 차 타고 가면 돼 그냥. 요게 여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보면 언제쯤 저 문이 다시 열리고 금강산을 찾을 수 있을까? 출경 출입국 심사 절차. 북으로 통하는 길. 분명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현이 한번 가야지. 응. 그냥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언젠가 우리 꼭 금강산에 가보자는 아빠의 약속. 하지만 성현이는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우리 약인데? 아마 팔에 무 좀 다 없어지겠다. 여름의 한가운데 아이들이 파도처럼 춤을 춥니다. 바닷가의 시원함을 만끽하는 아이들. 학예회와 합창 준비로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휴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소리가 어울린 하모니에 절로 녹아듭니다. 남과 북의 경계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남모를 슬픔과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바다와 파도, 모래와 모래알 같은 즐거운 시간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여름 한낮, 명파리 11명의 천사들은 바다가 들려주는 노래에 한참이나 마음을 뺏겼답니다. 저만치 들리는 엄마의 발소리. 미소의 얼굴엔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미소 사랑하면 미소 엄마 닮았어. 그리고 내가 엄마 사랑하면 내가 엄마를 닮았고. 그래. 마트고 디공룡매 매트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엄마 나라의 노래도 곧잘 따라 부릅니다. 이것이 엄마를 웃게 하는 일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노래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바로 학예회니까요. 늘 웃음 잃지 않는 미소도 오늘은 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가사를 모르겠어. 가사도 몰라. 지금 당장. 왜 몰라? 몰라. 모르면 몰라. 잘 하다가. 거기 모델이 숨을 접어놨는데. 아직 가사도 못 외웠다고 걱정하는 미소. 과연 내일 학예회를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명파 초등학교 학예회, 명파 마을 평화음악회를 위해 하나둘 모이는 사람들. 학교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을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창밖의 풍경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해빈이. 오늘만큼은 울보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11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꿈을 꾸는 공간. 지금 우리가 선 곳이 바로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 그리고 어린 시절이 꿈이 추억이 자라는 곳입니다. 소박하지만 봄을 지나 여름까지 땀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자, 힘내자. 그 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공연을 준비하려니 몸도 마음도 분주합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은 다름질 춥니다. 명팔이 11명의 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을 생애 처음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할 겁니다. 승일교 다령 신경림, 이 다리 반쪽은 너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너와 내가 닦고낸 긴 길 휴전선 그 반은 너가 허물고 나머지 반은 내가 허물고 이 다리 반쪽은 너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었듯.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우리 아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네. 새파란 마음 한 마음 새파란 나라 우리 손으로 지어요. 어린이 손에 주세요. 손 평화 그리고 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마음이길 소망해 봅니다.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작은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의 꿈은 작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꿈꾸는 대로 과학자, 군인, 축구선수, 경찰, 의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켜주고 싶습니다. 평화 속에 아이들의 꿈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습니다. 오늘 공연은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긴장된 표정. 보는 이의 마음까지 떨리게 합니다. 이날을 위해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명팔이 천사들의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부르는 평화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한숨을 노래처럼 듣고 자란 아이들. 명팔이 아이들에게 평화는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못 되고 사실 좀 평범하죠. 하지만 우린 재능이 있죠. 놀라운 재능이죠.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들 귀를 기울이거든요. 우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예요.